사탄의 기운이 세게 느껴집니다. 사탄들은 모두 경청할지어다. 네가 이영준 신부님 죽여서 절벽 아래로 던졌잖아요. 아무튼 간에 나를 조져보고 싶음. 준비 잘해오셔. 계속 이러다가 혹시 우리 성당 공소되는 거는 아니겠지요?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죠, 영감님. 힐링을 위해서라면 찜질방이나 맛집을 가세요. 뉴스를 봐서 알겝니다. 캐톨릭 신부란 작자가 어떤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예? 그 신부라 공소를 하라고요? 거기서 나, 나를 용서 않겠다.